안녕하세요. 뭔가 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요새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질문을 요새 많이 받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인 파리스 보셨나요? 아마 한국말로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 라는 그 드라마인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엄청 많은 질문을 했어요. 다들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보더니 너 생각난다. 막 거기는 정말 일을 막 10시 반부터 하냐? 진짜 가브리엘 같은 사람이 있냐? 아니면 진짜 불어 못하면 저렇게 막 무시당하냐? 막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봤어요. 보자마자 정말 재밌게 보고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다들 엄청 빨리 끝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창 파리에서도 제 친구들이랑 똑같이 저와 같은 처지로 이제 파리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그 느끼는 그런 고충들을 알잖아요. 에밀린 페리스를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제 친구들처럼 있을까봐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던 질문들을 이제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요. 우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에밀리 인 파리스는 릴리 콜린스가 나와요. 시카고에 있는 이제 미국인인데 프랑스로 일을 하러 가면서 이 미국인으로서 파리에서 이 좌충우돌 겪는 일을 담아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 파리지엔으로 된 거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재였고, 저는 진짜 보면서 작가가 되게 대단했던 게, 진짜 그 프랑스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그 자기네들이 되게 자랑스러워 하거나, 약간 그 뭔가 그 특유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걸 좀 대사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못된 말로 하면 프랑스인들의 약간 특유의 재수 없음? 그런 거를 좀잘 보여줬던 것 같은데 굉장히 동감 갔던 내용도 많았고 아, 이건 실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살면서 첫 번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거 진짜 실제로 파리에서 불어 못하면 무시당하고 불친절한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에밀리가 꽃집에서도 굉장히 불어 못해서 약간 안 좋은 대우를 받았고, 약디언 그집 주인 그 관리인이라 해야 되나요? 그 경비원 분이랑도 굉장히 막 사이가 안 좋잖아요. 되게 스트러글링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맞아요. 특히, 물론 당연히 말이 안 통하지만 이렇게 도와주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지만, 불어를 못하면 상점에서나 아니면 뭐 우체국 뭐 여러 곳에서 불어를 엄청 싸대요. 막 no? no? c'est pas possible?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불친절해요. 근데 특히 회사에서 불어 못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냥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프랑스 회사에 뭐 대다수가 프랑스인인데 왜 자기네들끼리 굳이 영어로 소통하겠어요? 뭐 제가 외국인이라 한들 제 자신이 영어가 편하다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막 영어로 뭐팀 회의를 영어로 해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불어를 못하면 조금 어려워요. 불어를 배워야 그나마 좀 오래 살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 갸디엔에도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그 경비원도 막얘 이야기 안 하려고 안 도와주려고.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놀랍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에. 다행히 저의 그 갸디엔은 진짜 친절하세요. 막 택배 같은 것도 오면은 미리 알려주고 굉장히 친절한 분이신데 뭐제 친구들 중에 정말 그런 갸디엔이나 갸디엔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무한한 말을 하는지 진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에밀리가 처음 이제 회사로 출근했을 때 거기 프랑스인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시카고에서 왔다 하니까 아 시카고 피자 막 이러면서 그 딥디쉬 피자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예스 막 이러면서 It's our specialty 하는데 거기에다가 Degulas 이러잖아요. Disgusting, 역겹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약간 그 자기네들 요리 최고, 빵 최고, 예술 최고, 우리 뭐 로맨틱, 막 문화 최고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요. 막또 조금 어이없었던 게막 스모킹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프랑스 사람들 진짜 담배 많이 피거든요. 근데 뭐 에밀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아 근데 스모킹 담배 피는 거는 즐거움을 주잖아. 즐거움이 없는 삶은 뭐지? German? 이래요. 진짜 독일인 난데없는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맨날 독일인 재미없다 막 이런 식으로 까니까. 그런 것도 정말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진짜 진짜 얘네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파리에 엘리베이터가 정말 없는지 진짜 많이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엘리베이터 진짜 없어요. 없는 곳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집은 정말 다행히도 파리의 그 옛날 집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희 집도 6층 사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서 파리 직구할 때 조건이 엘리베이터인 것도 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는데, 파리에 여행 오실 때 에어비앤비에서 주무셨던 경험 있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유럽은 엘리베이터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밀리가 그 아랫집 가브리엘을 만날 때 자꾸 층을 헷갈려하죠. 그래서 몇 번이고 거기 가잖아요. 애들이 이거 의도 아니냐고, 이럴 수가 있어? 하잖아요. 저도 그 가브리엘을 계속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조금 드라마틱한 요소가 약간 인위적인 모습 요소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헷갈릴만 합니다. 저도 무려 6층에 사는데 저희 집은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헷갈려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제 친구 집이 뭐 5층이나 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집에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외국인으로서 더 헷갈리는 점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우리는 0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1층부터 시작하지만 여기는 헤드숏이라고 0층이 있어요. 그래서 0층,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2층이 이곳이 1층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헷갈리고, 그리고 그냥 계단을 맨날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한국식 아파트면 계단을 올라간다 쳐도 그 사이사이마다 몇 층인지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층을 잘 벽에 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집이 항상 뭐 5층인데도 4층까지 이제 헬객되고 올라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지? 2층 되면 5층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런 뭐 표지판도 4인지 5인지 안써 있어서 저는 그냥 그 친구 집의 문이나 벨이나 아니면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헷갈릴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파리에는 진짜 가브리엘 같은 이웃들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이거 진짜 너무 드라마틱한 요소입니다. 저는 제 이웃에도 없고 그런 사람도 본 적도 없어요. 그 가브리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집 윗집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브리엘의 여자친구 그 까밀이라는 그 프랑스 친구도 길거리에서 만나죠. 우연히 꽃 사다가 도와주잖아요. 에밀리한테.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절친까지 되잖아요. 뭐그 친구도 그냥 빨래호야에서 그 공원에서 밥 먹다가 절친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 사다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 약간 오지랖 넓은 사람들도 많고 도움 주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막 후에 뭐 자기의 그 고향 홈타운까지 초대할 정도로 막 베스트 프렌드가 될수 있는지는 저는 잘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길에서 친구 만들기는 더 쉽고 친근한 것 같아요. 뭐 친구의 친구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파티도 많이 하고. 아, 그리고 또 진짜 많이 들은 질문이 프랑스는 진짜 출근이 10시 반에 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건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팀을 그냥 얘기하자면 저희 팀 출근은 대체적으로 10시인 것 같아요. 저는 9시 반에 가는 편인데 가면 사실 그 저의 전체 플로어 그 9시 반에 절반이 안와 있어요. 절반 책상이 비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옆팀 다른 분이 11시 반에 올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럼 한국 회사라면 다른 분이 이렇게 늦게 오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아침에 뭐 어떤 뭐 경우가 있었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진짜 안 하고 뺨질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일을 확실하게 끝내고 하면 다갈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기억에 남았던 말이 프랑스인이 미국인을 상대로 You live to work, but we work to live 하잖아요. 우리는 너네는 막 일하기 위해서 사는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일이 꼭 그런 우리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일보다는 삶이 우선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데 맞아요. 뭐 일단 프랑스는 휴가가 최소 뭐 1년에 6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바캉스도 꽤 길고 약간 제가 느끼지만 워라밸이 꽤 균형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 파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에밀리처럼 일하면 조금 진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에밀리처럼 막 혼자 튀고 막 엄청 그 모티베이션 강하고 뭐 그렇게 일하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변화에 두려워한다는 걸. 여기 진짜 뭐 아직도 편지 쓰고 이런 곳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그렇게 뭐 디지털 세대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꿋꿋이 그 자기네들만의 그 거기에 갇혀 있어서 변화나 개혁을 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그랬던 게 파리의 그 메트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쥐나오고 더럽고 오줌 냄새 나고 그 메트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에밀리는 항상 걸어 다녔는지, 택시를 타고 다녔는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지, 이동거리를 어떻게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서 재밌고, 또 한번 이렇게 제 파리에 있는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추천드리고, 조금 파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아, 그럼 또왜 살아? 진짜 저도 그래요. 제 자신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 여기 왜 살고 있지? 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하지만, 또 정말, 파리는 그만큼 매력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뭐 영상미로도 볼수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매력적인 곳이고, 절대 지루하지 않는 곳인 건 확실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뭐더 궁금한 질문 있으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